자, 그럼 오늘의 히든카드 박철순 이사님의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사님, 오늘은 키워드 어디서 잡을까요? 로봇 성장 환경 조성입니다. 앞서서 로봇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로봇을 제가 사실 이틀 전에 이제 갖고 오려고 준비를 했는데 오늘 좀 빠지더라고요, 후반에. 그래가지고 좀 고민을 했습니다. 가져올까 말까. 네, 하지만 저는 일단 뭐 흐름이 아직 끊기지 않았고 단기 차익 매물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에서도 지금 로봇주들 대부분 다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로봇주들 조금 더 기대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로봇주를 좋게 보는 이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 내용은 아주 장기로 보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인플레이션 통제 해결책으로 로봇 로봇을 들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긴축 정책을 보통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당연히 대표적인 방법이지만 긴 시각으로 보면 생산성을 혁신시키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생산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로봇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로봇을 통해서 생산력을 계속 늘리게 되면 물가를 잡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단기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로봇 발전은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업 투자가 많은 것들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뭐 LG라든지 한화, 현대차그룹 모두 다 투자를 하기 시작했죠. 이제 선점을 하지 못하면 미래에 살아남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대기업들이 모두 다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로봇 시장이 예전에는 기대감만 있다면 이제는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도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사 에서도 자산운용사에서도 ETF를 통해서 자금을 조성을 하고 있는 거죠. 운용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로봇 관련된 지금 ETF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 최근에 물론 주가가 좋았기 때문에 성과율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이런 로봇 관련된 대표 종목들을 구성해서 만드는 펀드가 상장된다는 것 자체가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힘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정책 기대감인데 11월 16일이었나요? 네.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걸로도 이제 힘을 쫙 받았죠, 로봇주들이. 그런데 여기서 내용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면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 이런 거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날 개정안 발표하면서 이거를 연내에 발표할 거다 뭐 이런 이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물론 이렇게 하고 맨날 시간을 지키지 않았던 것도 많았었지만 연내에 나오거나 결국은 나올 겁니다. 네. 왜냐면 지금 로봇 시장의 힘을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대한 빠르게 정책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면 또 한번 전체적으로 로봇주에게는 힘이 될 수 있어서 연내에 나온다면 훨씬 더 우호적인 주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기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로봇 흐름도 좋고요. 성장성 있고요. 정책에 대한 모멘텀까지 가져갑니다. 앞서 두산 로보티스 진단할 때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많이 아쉬워하셨었는데 로봇 관련주 어떤 종목 가져가면 되는지 지금 꼭 기회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후보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가지 히든카드 바로 뒤집을게요. 자, 로봇주 많은 분들 관심 가지고 계실 텐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진 로봇, V1텍, SB 비비테크와 두산 로보틱스 SPG가 있네요. 다들 워낙에 또 핫한 종목들이어서요. 이 중에서 이사님께서 선택하신 히든카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여섯 종목 다 그냥 눈 가리고 찍어서 사도 되는 종목들일 정도로 뭐 기술력, 뭐 실적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좋은 기업이죠. 네. 하지만 오늘은 SPG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SPG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감속기 관련된 기업이죠. SPG와 SBB테크 이렇게 양대 산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감속기는 로봇에서 들어가는 이 비용의 한 30, 40%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 부품입니다. 관절 역할을 하는데 당연히 상용이 돼야 되고요. 상당히 로봇에서 많이 활용되는 부가가치가 높은 부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전에는 이제 일본이 거의 다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요 회사도 기술을 개발하면서 이제 국내 국산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기업이고요. 이 회사는 로봇 협동 로봇에 사용되는 SH 감속기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나 산업용 로봇에 들어가는 SR 감속기 등등 대표적인 감속기를 다 이미 개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산업 영역에 제품을 팔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적이 차별화됐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많은 기업들이 로봇 주주 중에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지만 이 종목은 뭐 실적이 계속 200억 원대를 최근 3년 동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매출도 4천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봇 시장 성장하게 되면 실적 또한 올라갈 확률이 높고요. 3분기보다는 4분기 때 실적 기대감이 좀 더 높다라는 점도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좋다 보니까 다른 로봇 주주보다 주가 방어력도 좀 더 좋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요. 마지막은 순환매 기대감입니다. 앞서 두산 로보티스를 설명드렸었는데 계속 갈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은 어떤 종목이건 차익매물 나오면 눌림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일단 가장 많은 자금이 쏠려 있었던 두산 로보틱스에서 언젠가 차익매물이 나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SPG라든지 이런 기업들 순환매가 들어오면서 추가 상승 여력도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키 맞추기를 하는 과정에서 또 한번 베팅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시간 흐름도 좋습니다. 오늘 시간 외에서 거의 7% 가까이 상승해 줬으니까요. 일단 내일 흐름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요? 네, 일단 매수가는 뭐 오늘 종가 부분 괜찮아서 33,000원부터 33,650원 밴드를 잡아드렸고요. 목표가는 4만원. 고점 부분입니다. 고점까지는 충분히 매력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4만원 목표가, 손절가는 31,000원 구간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주 가운데 SPG 오늘의 히든카드로 전해드렸습니다. 네.